네, 저희들 오늘 초대석에는 특별한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박석훈 전 전국 민중행동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요. 아닙니다. 예. 네. 예. 오시는데 날씨가 많이 추우셨죠? 실제로 그렇대요. 예, 한파. 네. 자연의 한파가 네. 인간의 한파와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예. 어떻게 그 우리 대표님 결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자택에는 난방비 이번에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까? 아이 뭐 네. 그런 대로 저희들은 어지간히 사니까 예. 아, 예, 예. 지금 뭐 설 민심에서 설 밥상 인사가 어 니네 집 난방비 얼마나 나왔어 이거라 그러던데 예. 예. 자 우리 박성훈 대표님은 워낙 뭐 많이 알려지신 우리 유명 인사시고 어른이십니다만은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어요. 이게 몇십 년 하신 거죠? 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아. 공동대표, 한미 FTA 저지 공동대표,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공동대표 다 공동대표 말했어요. 예, 뭐 그 뭐 이렇게 그렇게 열거하니까 많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1973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네네. 그러면서 뭐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셈이지요. 아. 올해가 뭐 2023년이니까 50년 만 50년 되는 해인데요. 한 번도 이탈하시지 않고 그죠? 그 민주화운동과 그, 진보운동 하셨잖아요. 예, 뭐 네. 제가 선 자리에서 네. 그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 필요한 일이죠. 네. 예, 해야 될 일 그리고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여성은 찾아서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래저래. 해야 될 저 제가 뭐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어지간히 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도 되긴 됐는데 이놈 세상이 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만드네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조금 해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정리해야죠. 그 개인적인 인연으로 저 성남 의료원 쪽도 관계하셨었죠? 아, 그거는 이제 성남 의료원은 네. 제가 저 녹색병원에 좀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성남시 의료원의 그 당시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네. 우연하게 안 만났었는데 네. 제가 병원 일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다니까 네. 아, 이 또 좀 챙겨주시면 어떠시냐고 해서 제가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을 네. 뭐 한 6년 했고, 그 다음 이사를 한 3년 하고. 공공의료원이죠, 우리가. 그렇죠. 네. 예.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이 지방자치단체나 네. 이런 데서 공공의료원들을 많이 축소하는 네. 시장화, 아. 의료시장화 네. 뭐 네. 이렇게 되면서 축소하는 뭐 어지간한 유수의 알만한 네. 그런 뭐 이른바 민주계 네, 네, 네. 지자체장들도 사실은 막 의료원들을 적절하면서 폐쇄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거꾸로 가는데 바로 가겠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 나서니까 이재명 시장이 예, 예. 그럼 뭐 제가 한 수라도 거들어야 되나.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이 조금 기여를 한 셈이죠. 말하자면 성남시 의료원을 이 괜찮은 네.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드는데 제 노하우를 좀 보탰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재명 시장 재임할 때 네. 임기 중에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이 됐었으면 일단 그 이 반석 위에 공공의료가 서면서 새로운 그 공공의료, 좋은 의료의 표준이 아마 네. 될 수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재명 시장 임기 중에 끝을 마치질 못했어요. 아, 뭐 이런저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난기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성남시 의료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구조로 잘 건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세팅을 잘 준비를 네. 해놨는데 네.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난기류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건물만 괜찮고 실제 운영은
뭐 저 모범적인 그런 그 공공의료 기관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아마 좀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내부 운영 체계 그 운영 방식조차도 모두 다 실질적인 공공성을 구현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대표님 처음에 그 하드웨어 만드실 때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쉽게 돼서. 아 굉장히 속이 상하죠. 저는 뭐 한 9년 정도의 네. 그 바쁜 시절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입니다. 네.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때 회의 거의 빠지지 않고 가서 뭐 이런저런 네. 노하우를 예, 예, 예. 제가 보탰는데 제 내공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네. 아, 그 참 아무리 건물을 좋게 만들어놔도 네. 운영 체계나 운영의 그 정신, 저 가치가 네. 제대로 구현이 안 되면 아, 네, 네, 네. 그럼 막 그냥 별로 힘을 못 쓰는구나라는 아마 그런 그 이른바 그럼 그때 이재명 시장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 당시? 아니요 그 전부터 아셨어요? 아 예 이재명 시장이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예예예 예, 예. 예. 그때 제가 조영래 변호사 운영하는 시민공익 법률 상담소에 제가 상담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사법 15생이 예. 사법 연수원생이 이른바 그 이 노동 사건들 상담 지원하러 그때 이제 사법 연수원에 있는 연수생들이 상담 지원하러 네, 제 후배들이 이제 네, 많이 네, 왔었어요. 네, 와서 네,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아, 뭐 첫인상은 뭐 수수했지요. 뭐 준수하고 수수하고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래 같이 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아, 이 물건인 거예요. 아, 그때 예. 딱 알아보셨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래저래 네. 인연이 좀 있긴 했죠. 그렇지만 또 그 활동하는 영역이 네. 성남에서 활동하고 나는 뭐 서울이나 뭐 이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니까 사실은 그 법률사무소에서 노동상담을 이대명 변호사도 시작을 했어요. 네. 열자마자. 네. 그때 그 실무자들 가서 제가 이 노동부 상담 실무를 조금 가서 전술 하긴 했죠. 예. 예, 예. 뭐 그런 정도. 나머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전 잘 하고 있는 데는 그 제가 손이 잘, 뭐 갈 행편이 잘 안 되죠. 뭐 이리저리 일이 많으니까. 전 무소식, 희소식이다. 굉장히 잘 하고 있었던. 예. 요즘 별로 이렇게 통화하나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아이, 뭐. 또, 예. 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예, 네, 예. 네. 제가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네, 그렇죠. 뭐 이래 예, 찾아서 예. 하는 정도죠. 네. 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국 민중 행동 공동 대표. 그건 어떤 단체들 만 단체들 모여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예.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층 대중 조직들. 기층 대중. 예. 말하자면 그 이 민주노총, 네. 전농, 어. 전국 여성농민회, 네. 그 다음에 빈민해방 실천연대, 민주노조노점상연합 뭐 이런 데나든지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아 요새는 좀 이름 좀 바뀌었어요. 저 이제 이 민주사회 위한 아저 민변을 말씀하시는 민변 말고요. 민변 말고 민교협. 아 민교협. 예. 교수들 저. 예, 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이런 정확한 이름인데. 네. 뭐 이런 단체들이 이래 함께 하고 있는. 예. 전국 여성연대 뭐 해서. 시민단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중도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은 안 들어와 있고 민중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전국 민중 행동 그 단체는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거의 다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회의도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노동부 네. 2조 3조 대전 투쟁 본부에도 또 뭐 네. 같이 제가 공동대표로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전국민주행동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화물연대 네. 투쟁에도 뭐 또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네. 예, 함께하고 있는 결국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공익적 또 공공적 공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보적 민중적 입장에서
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정확한 원인은 기층 대중운동이란 말이 더 정확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민주기랑 약간 추상적 개념일 예,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예.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런 그래도 저는 민주라는 말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랫동안 기층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한평생을 저는 기층 대중운동을 함께하는 연대하는 이런 일을 해온 거죠.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실상 준조합은 비슷하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연대하고 함께하는 고생 예. 많이 지지 지원하고 연대하고 뭐 이런 역할을 제가 해주고 왔죠. 너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재미로 재밌겠죠 뭐. 아이 그거야 뭐 그냥 예. 지금 지나왔으니까 이제 하시는 예. 거고. 아 그래도 신이 나고요. 아 그러세요? 아 신이 나고 일하는데 저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네. 신이 나고 재미가 좀 있어야. 그런 일이 돼. 그런 일은 또 비교적 성과도 잘 나요. 제가 사실은 그 이래저래 그 제가 함께 했던 일들은 네. 운동권 활동 치고는 네. 운동권 투쟁 치고는 조금 성과 있는 일이 좀 많은 셈이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원진 지급병 투쟁. 네? 원진 지급병 투쟁. 아, 원진 레 의원. 아, 예. 기억납니다. 그 성과로 녹색병원 만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네. 만들고 네. 굉장히 중요한 기지를 만드는 거죠. 김노코 씨 뭐 이제 기억나요? 같이 했죠. 예, 예, 예. 김노코 원장, 그다음에 김은혜 선생. 아, 예. 뭐 그리고 저도 같이 했죠. 아, 예, 예. 예, 그랬죠. 그리죠. 또 뭐 택배 가로사 대책이. 네. 아, 예. 그런 것도 비교적 성과 난 사안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함께 하긴 했지만. 아, 굉장히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겸손하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그거 제일 중요한 일 하셨네. 아, 그것도 뭐, 저 약간의 성과를 내는데 제가 한수 네. 그들은. 네. 예. 세월호도 하셨고. 세월호도 뭐, 세월호는 아직까지 미완의. 아직 완전한 성과가 난 상황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원래 운동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잘 안 되는 일, 그러나 꼭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잘 안 되는 일이라도 사실은 뭐 헌신하는 게 사회운동의 본령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운이 좋았는지 이래저래 제가 같이 함께 했던 활동들은 운동권의 여러 활동이나 투쟁 중에서도 네. 막 비교적 성과를 내는 쪽에 좀 더 가까웠던 예, 물론 뭐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아, 이 참 신바람이 나서 일을 어렵지만 네. 그래도 아 이건 꼭 돼야 된다. 또 그리고 함께 하는 이 분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래 같이 진행한 일들은 막 비교적 작은 성과 또 어떤 경우 큰 성과라도 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죠. 이번에 그 세월호 아니 세월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도 활동하시고 시민대책회의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뭐 그 시민대책회의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참여해서 네. 좀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하고 저희 전국민중행동하고가 조금 주축이 돼서 사실상 뭐 다른 단위들도 함께 하지만 그래서 실무를 많이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네. 진행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뭐 국조도 끝났고요. 네. 지금 그 추운 겨울에 한파에서 지금 그 녹사평역에서 또 그 유가족들이 지금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예, 참. 야 세상이 참 이래도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 예. 이 참 책임지는 당국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네. 그 이른바 꼬리 네. 자르기식 셀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말단만 좀 자르는 아, 이 참 보수가 이래도 되는 건 이래도 이게 또 보수냐? 네. 원래 보수란 게 뭡니까?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그 이래 그 이른바 지킨다는 게 보수잖아요. 네, 네, 우리 사회 네. 가치를 지키는 그런 의미, 합리적 보수도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가 이거 완전히 떡부잡 수준으로 기본적인 보수답지 않은 네. 아마도 망조가 들었다 생각을 보수가 망조가 들은 거 아니냐. 보수가 응당의 그 구조적 책임이나 그런 시스템의 책임에 대해서는 보수가 그 책임지는 게 보수의 기본적 그 아, 최소 그건 해왔잖아요. 아, 그럼요. 최소한 합리적 보수들은 그 정도는 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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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보수가 보수가 답장께 거의 뜻보잡 수준으로 망나니 짓을 하니까 그 우기면서 나 참 이른바 유체이탈 합법들이 네. 너무나 난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언론이 망해가지고요. 아 진짜 언론 문제. 언론이 진짜 언론 이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해서 시시비비 네. 실사구시에서 시시비비를 네. 가려줘야 되는. 말하자면 유체이탈 합법에 대해서 너희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 앞뒤 안 맞는 모순되는 이야기 하냐고 그 집중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혼을 내야 그 다음에 다음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오냐 오냐 하면서 편성 도리어 또 앞잡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앞잡이 짓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가시길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를 넘어서 유치했던 합법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이 표현 좀 어폐가 있지만 거꾸로 완전히 역고를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거의 망조가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한심할 상황. 저도 한 50년 했으니까 이래 좀 잘 정돈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아 이놈의 세상이 참 이렇게 망조가 드니까 조금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약간 무겁습니다. 예. 참. 그 민노총에 이번에 300명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국가보안법 뭐 간첩이라 예. 그러는데 이런 사건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 아 예. 저는 사실은 네. 촛불항쟁 끝나고 나서 예예예. 아 이제는 이제 저런 험한 꼴 네. 안 봐도 되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 네,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세상에 그 저 뭐야 네. 군사 독재 시절에 보던 이런 막 박정희 저 뭐 사실 젊을 때 네, 네, 네. 보던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이나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보던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이명박, 네. 박근혜 시절에 보던 그때도 이명박근혜 시절도 그래까지는 안 했어요 사실은. 아 요즘 다 그 얘기하더라고. 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거의 아마 30년쯤 전에 네. 30~40년 전에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하던 수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거의 그 택동 수준으로 예. 예를 들면 이 그 압수수색 영장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영장이에요. 미행까지 했다 그러던데. 아, 미행까지 해서 압수수색 했어요. 네. 그 개인 신병에 대한. 그리고 와서 그 저 뭐 사무실 책상 하나, 캐비넷 네. 하나, 사무실 위에 있는 PC 이것만 그냥 압수수색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민요청 그 변호사 입회한 자리에서 다섯 예. 명 정도 들어가서 한 거예요. 다섯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700명 동원해가지고요. 전 직접 봤어요. 아. 왜냐면 그때 마침 아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시민사회 단체 그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있다가 그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에어매트리스 설치됐다 해서 실제로 위에서 내다보니까 에어매트리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경향신문사 건물이었어요. 예, 건물에. 예, 예. 그 민주노총에서 그때 마침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했어요. 그 간담회를. 그래가지고 이래 나오면서 이래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사리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원래 수사는 밀행주의, 밀행주의라 네. 해가지고 그리고 국정원 더더욱 엄지 저 말해서 표시 안 나게 일하는 근데 막 국정원 탁 해가지고 그거 뭐 마크 달고 예, 왔더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마크 단 것도 단 거지만 예. 그 안에는 다섯 명 들어갔는데 막 복도에도 수십 명이 그냥 웅성대면서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신문 밝히려도 신문도 안 밝히고 일부는 그렇게 국정원 마크도 있지만. 안 막힌 또 이 다수 사복들이 잔뜩 있었어요. 이야. 그렇게 민주노총 간부들이 네. 아니 이거 저 신분 밝히라 아니면 퇴거하라.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퇴거도 안 하면서 버티면서 신분도 안 밝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수백 명이 이제 출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다른 행선지가 있으니까 가서 보행로를 인도를 경찰이 딱 차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 그래서 아이 공권력 행사하고 있는데 협조해 주시죠.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공권력 행사냐? 이렇게 저 주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그렇죠. 거는 예, 예, 예. 그 잘못된 거고 목적과 수단은 비례해야 되는 거다. 당신들이 지금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현저하게 불비례하고 있는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내가 이제 야단을 좀 쳤어요. 네. 뚫어보라. 그렇게 그 책임자 쭈뼛쭈뼛 와가지고는 뭐 처음에는 공권력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다가 내가 이제 그걸 따지니까 네, 네, 네.
튀어주더라고요. 근데 튀어라 해라. 사실은 대우를 딱 가르고 그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래저래 따지는데 익숙한 사람이란 그런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예. 일반 시민들은 어땠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면서 겁먹고 그냥. 예. 심지어는 그때 보니까 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이른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는 말이 네. 딱 맞는 기껏 다섯 명 딱 들어가서 압수해낸 거거든요. 뭐 순탄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 뭐겠어요?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죠. 그렇죠. 예, 왜 보여주기식 정치쇼? 그때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해 이 가가지고 네. 이란이 주적이다. 그 우리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방국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우방국의 주적은 우리 주적이다.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힐 거의 외교 참사. 네. 그거는 뭐 이른바 보수들도 네. 합리적 보수들도 이런 그 이 대통령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네. 보수적인 사람들도 보면 이거는 기급을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아마 자꾸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 당시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그 여당이, 집권 여당이 그 거부하는 참 네, 내놓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그 뭡니까. 강제동원. 강제징용. 아, 강제동원. 아, 정확한 표현이 강제동원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 강제동원인데요. 강제동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꼼수해법. 아니, 피해자는 자국 국민인 피해자 내팽개치고 상대방 국가의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게 이게 무슨 이 문명국가, 주권국가의 정부가 할 일입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강제동원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 강제동원이 정확.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 취지가 기본적으로 일제의 네. 조선 강점이 불법이다. 조선 강점이 불법이니까 그 불법인 상태에서 강제동원해서. 그리고 이 인권 침해한 네. 강제 노동 시킨 것이 네. 그게 불법이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비인도적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청구권 협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유효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그 핵심 요지죠. 그 핵심은 강제 동원이다. 그렇죠. 징용이라고 마치 맞아요. 뭔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 예, 비스무리한 맞아요. 그런 부분이 밑에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강제 동원은 말하자면 불법 강점에 의한 강제 동원. 그 대법원에서 딱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랬어요. 네. 용어를 강제 동원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 강제 징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강제 다 네. 빼고 징용이라고, 징용국이라고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는 강제 동원. 어떻게 한국 정부가 실정법의 최종적 최고 해석 기관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 집행해야 되잖아요. 의자들이 지금 법 집행을 위법하게 하려고 맞아요. 지금 하고, 만일에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그 법을 집행한다면 네. 그것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되는.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는.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죠. 왜냐, 실증법은 대법원이 해석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법원이 해석에 명시적으로 반해서 네.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그거는 말하자면 헌법 위반이고 실증법 위반이고 네. 탄핵돼야 되는 사유다. 이런데도 지금 이자들은 네. 계속 지금 강제 동원이라는 적법한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이라고 쓰고 일본에도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 징용이라고 하니까 그다 강제따문 붙여가지고 강제징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좀 약간 무지하기도 합니다. 예, 그냥 뭐 무지하. 그런데 최소한 대법원 판결문 읽어봐야지요. 예. 자,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예, 마지막으로 예. 예. 그 지금 촛불 집회 얘기 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촛불 집회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40만까지 모였었고 예. 올해도 아마 계속 열리는 것 같은데. 예.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지만, 아 물론요. 네, 그러나 예. 이제 그 촛불 집회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예, 궁금합니다. 중요한 게요. 네. 이 굉장히 저 역사적으로 잘 봐야 되는 네. 문제인데요. 박근혜 퇴진 촛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네. 주 동력이 뭐냐면요. 네. 이른바 전통적인 진보 민중 세력들만이 아니라 네. 이른바 중도층 그리고 그 양심적 보수층, 네. 합리적 보수층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설문조 촛불한 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네. 그 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당신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냐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40% 정도는 자기는 진보 성향을 가졌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그 저 자기는 중도다. 그 27% 정도는 참 보수다. 아.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네. 박근혜 일당들의 국정농단이나 헌정유린 작태가 합리적 보수나 중도층들의 마음을 입안하게 만들어가지고 탄핵이 가능하게 됐다. 네네. 아, 이건 정확한 역사의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중도층 시민들이나 네. 또 합리적 보수층들도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예. 그, 예를 들면 뭐, 사실은 뭐, 화가 나지요. 진짜로 거의 덮보잡 수준의 지금 참, 이, 그, 이 짓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화가 많이 나고 또, 네. 응징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또 이런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말하자면 그, 화가 난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어떻다고 해서 주관적 희망만 갖고 사회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굉장히 너무 이런 시기에 퇴진을 너무 정면으로 들고 나간 아. 그 부분들은 합리적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또는 합리적 보수는 또 빼더라도 중도층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특히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뭐 전체 주류는 아닌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너무 저 이른바 그 폐매 비하 아. 말하자면 차별적인 또 이 비하하고 뭐 이런 저 인권 감수성에 조금 하여튼 좀 저 이 잘 이 바치는 말하자면 좀 마음에 걸리는 이런 또 은행들이 나오니까 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 불편해 그렇게 그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네.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불편한 분들이 특히 그 중도층에 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 확장력이 조금 떨어진다. 확장력이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의 주장을 그 내세우는 거 중요하지요. 네. 아,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이죠. 그러긴 하지만 아, 이런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하려면 중도층이나 뭐 희망적으로 뭐 저는 중도층까지만 땡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희망하기는 저는 뭐 중도층까지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러다 보면 합리적 보충도 당겨 오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런 일까지 열어놓으면서 우리가 네. 당당하게 그 말하자면 그런 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제가 광우병 촛불 당시부터 네. 우리 초심님하고 제가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초심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족들 손잡고 촛불 집회 올 수 있게 만들어야 성공하는 겁니다라고 서로 간에 그 당시 이미 그렇게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방식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력해갖고 거기 성공할 때는 우리가 성공했고. 그러고요, 대표님. 그 이제 그 박근혜 집회 때 예. 그때 탄핵 집회 때는 민노총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선두에 섰고 예.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예. 민중총궐기 투쟁. 근데 이번엔 좀 그런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어. 왜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조차도 네. 불편해하는 거예요. 정말요? 아 그럼요.
불편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상당수 일자한 정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죠. 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해요. 비판 안 합니다. 왜냐면 취지에 찬성하니까. 그렇죠. 아유 저거. 그렇죠. 우리가 싫으니까. 취지에 찬성하지만 그러나 대중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조합원들이 그 거부감이 있고 조합원들이 반대가 일정한 정도라도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에는 사실은 민주노총 전농 다 있죠. 노점상 뭐 학생 뭐 청년 여성 해가지고 특히 시작을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지금 이제 현재 전국 민중행동의 전신입니다. 네. 아. 이 1차 촛불, 2차 촛불, 3차 촛불까지는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가 주최한 그런 촛불이었어요. 그래서 3차 그 촛불 때 일부는 그 민중 총궐기 투쟁 집회를 했고요. 그래서 행진까지 하고 돌아와서 저녁 7시 반에 범국민 촛불로 확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 무슨 말씀이 민중 총궐기 투쟁이 그 밑돌이 되고 그 말하자면 헌신하고 말하자면 앞에서 싸우고 판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범국민적 참여를 말하자면 조건 없이 다 열은 거예요. 열어서 범국민적 항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한 거예요. 그게 100만 집회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하여튼 향후에. 지금 현재 향후에는 좀 민중들이 그 이 중심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이 중도적 시민들 그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아마 대항쟁. 저는 이제 2단계 촛불 대항쟁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그렇게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대. 아, 그럼 그 기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시간 좀 많이 가긴 했지만. 네네네. 사실은 그런 이 투쟁들이 투쟁의 마중물. 제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이 마중물들이 잘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민중행동은 민주노총도 포함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에서는 그 이 윤석열 정권 심판. 네. 현재 공식적인 기조가 심판. 정권 심판입니다. 예. 뭐 규탄 아니다. 심판이다. 심판이란 거는 대중들의 힘과 투쟁과 활동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바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그 파행적 그런 국정 운영이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는 우선 지금 국회만 보더라도요. 네. 지금 벌써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덤비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물로 안전운임제도 상임위 통과됐지만 지금 법사에서 막고 있고 근데 뭐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네. 그것도 지금 상임위 통과했는데 법사에서 지금 농탕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통과시키더라도 그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노조법 2조 3조. 또 아마 곧 뭐 저는 민주당을 추동해서 상임위 빨리 통과시켜라. 지금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환경노동위원장 등 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 이 7대 계획 과제로 이미 선정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 해결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노란봉투법. 그럼 노란봉투법 하기 위해서는 그 손배폭탄 방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장 교수법이 통과돼야 돼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특수고용, 비정규직 또 일반 하층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원청들하고 교수도 안 못해보는. 그래서 더 분규가 또 갈등이 더 심각해되고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고생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그 이 노사 분쟁을 그 줄이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 민주당이 나는 자꾸 국힘당이라고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큰일인데 국민의힘당이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왜 민주당이
또 그것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느냐. 이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근데 하여튼 그것까지, 근데 네. 어쨌든 잘 견인을 해서 뭐 저는 먼저 오늘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면담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 그 노조법 2조 네, 3조 개정 네, 네. 투쟁 운동본부에서 이제 면담을 해서 꼭지 따세요. 하려고 해요. 꼭지 따도록 이제 저희들 사회적 압력을 이제 행사할 거고요. 네. 하게 나면 보나마나 저 정부에서는 나중에 본회의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요.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노동자, 농민, 그리고 언론, 그다가 일반 그 저 시민들까지 모두 가세해서 큰 투쟁들이 아마 네. 4월 말, 5월 초쯤에는 아마 예, 왜냐하면 그 국회 그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60일 걸리고요. 본회의에서도 30일 또 걸려요.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 나름대로의 네. 동력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대표님, 민중 대중들의 투쟁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더 듣고 싶고. 거기다가 예, 하여튼 이태원 참사. 다음 순서가 있어갖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다음에 또 이 강제동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 아마 윤석열 정부 아마 5월달 안에 그 가서 저 G7인지 뭔지 가가지고 네, 네, 뭐 뭔가 가서 저 뭔가 사고 칠 것 같아요. 예. 사고 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사고 치는 그런까지 합쳐지면 하반기에는 뭐 대개 한 4월 5월부터 이제 한 7월 사이에. 7월 사이에 뭔가 예 뭔가 또 거대한 투쟁의 기운이 우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50년 동안 민주화 사회운동을 하신 박석훈 대표님의 예견. 희망. 아, 예견. 야, 저는, 아니, 저는 저 예, 알겠습니다. 뭐야, 예. 뭐, 그갈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기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아니, 아, 말씀 좀 한 더 듣고 싶은데. 사실은 좀 더 하셔야죠. 예. 아, 네, 다음 예, 순서가 물론 그렇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모실 수 있을까요? 물론요. 예. 네. 뭐, 저는 우리 조심님과 네. 깊은 신뢰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됐어요 저하고 예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 5월 정도에 이제 그런 게 얘기하시니까 저희 한 4월 정도 아니 그 늦어요. 3월달에 모시죠. 이번 저 국회 노조법 2조 3조 국회 통과되고 알겠습니다. 또 저 이태원 참사 그 이 진상조사 특조위법 강제조사권 있는 특조위법이 네.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쯤에 제가 그때는 전운이 무르익는 그때 제가 딱 타이밍을 봐왔고 예. 대표님 꼭 모시도록 전운이 무르익는 타이밍 시간을 좀 오래 잡고서 그 2조 3조가 빨리 넘어가야 그 이 전운이 무르익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차곡차곡 사회에서 임계점으로 가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충분히 로드맵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 예. 지금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그 분이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아닙니다. 너무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러고 그 임계점 그 타이밍을 제가 빠서 아, 예 대표님 다시 한번 꼭 모시도록 그럽시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동안 40분 이상 하셨어요. 아유 그랬어요. 예, 빨리 가야 돼. 감사합니다. 아니다. 예. 다음 순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